이동규 화이팅! 이동규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시는 누구한테 한국말을 가장 많이 배워요? 지웅쌤? Not you. 나 팀이 코리아. 저는 한국말 안 가르쳐요. 제가 힘들어질까 봐. When they speak, like hello, thank you, like goodbye. I know like the basics, you know? 네,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주워 듣고 따라하는. 원정이 이렇게 연달아 있어서 힘들진 않은데 계속 힘들어 힘들어 너무 좋아요 산을 많이 봐가지고 진짜 힐링했어 힐링 공기가 좋고 네. 오늘 진짜 좋잖아요 날씨 네. 날씨도 좋고 저 구름 저기 찍어줘 구름 11번 게이트로 나가신 후 생각보다 루틴이 많은 선수더라고요. 진짜요? 네. 경기장에서 밖에 안 사원형 밖에서 많은데 근데 이제 경기장 들어갈 때랑 경기 시작할 때 딱 본인만의 그게 있어요. 본인만의 이거 사원형처럼 많지 않나요? 시작 전에 이 잔디를 이렇게 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 없어요. 그냥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의미 없어요. 그냥 버릇이 돼버린? 그냥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내 인사해 뭐해. 안녕하세요. 야, 뚱개야 네 걱정 많이 하더라. 나 못하냐고. 해야지. 뭐. 준이가 에이스가 되네. 너 자리가 없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나오겠냐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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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반장님. 반장님.
원정 2연전을 오늘 이제 마치면서 48시간 만에 이제 경기를 뛰어서 선수들이 상당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김천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하지만 막판에 0-0 상황이고 비기 있는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내려서 좀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골을 넣기 위해서 계속 끝날 때까지 몰아치는 그런 힘이 좀 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향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에서 뭐 너희들도 아쉽게 해봐요. 아니, 오늘 날이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데 막판에 우려서 높게 잘할 수도 있었고 오늘 늦으면 이기는 거예요. 왜 잘하는데 아쉬운데 그래도 어떤 뮤직이 어떤 뮤직이 잘하시고 네. 뭐 이번에 원정 하더라도 다들 고생 많이 했고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뭔가 팀이 예전보다 그래도 뭔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이번 2연전 통해가지고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원정에서 우리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에가서 선수를 만들고 계속 상대를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팀이 어느 정도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홈에서 이제 일요일에 경기를 하잖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지금처럼만 경기한다고 하면 홈에서는 아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관중들하고 함께 더 많이 우리가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 뛰든 자기 몫을 다 해낸단 말이야. 누가 뛰든 후반에서 오든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이 지금 그 만약에 연말을 했는데 그것도 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끝나면 휴식기잖아.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처럼 하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근데 과연 우리가 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 I know that if we play like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도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부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과연 여기서 우리가 숨지 않고 현실이 기다리고 싸워주고 재밌게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냐. 그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일요일 날도 좋은 경기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찰스에 대한 골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3일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팬들 앞에서 좀 이번에는 정말로 좀 당당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서 home games, the show also for the great team. 집에 못 가서 다들 집을 많이 했는데 잘 쉬고 We stay away for 5 days, see you guys at home. Tomorrow, let's go. 감사합니다.